73대. 거의 사춘기입니다. 동방시에 응하여 화씨 몇 부를 지었고, 21세에는 연도가 북경입니다. 그때 연경이라고 했죠. 북학에 들어가서, 원나라 북학이죠. 들어가서 월과를 지었는데, 그러면은, 예? 모공의 생애 503 선생이 나의 부를 칭찬하여 매양 가르칠 만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후 본국에 돌아와서는 계사면의 동당시에 응하여 황하부를 짓고 향시에서는 완규부를 지었으며 회시에서는 구장부를 지었는데 지금 모두 기록하지 않는다. 이는 고문 예글도 아니고 나의 뜻도 아닌데 자기가 혹시 바란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뜻이 아니면서도 이것으로 출신한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니면 부모를 영화롭게 동냥할 계제가 없기 때문이었다. 아 슬프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저 뭐 나라에 유학을 해서 뭘 하고 공부도 하고 어디 시험도 보고 합격도 하고 뭐 이랬는데 그런 건 나 관심이 없었다. 사실은 내 본 뜻도 아니었다. 그런데 왜 그런 걸 했냐? 그래야 부모님이 예, 덜 서운해 하실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그런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학교를 많이 빼먹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공부가 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제일 걱정이 뭐냐면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이다. 부모님이 슬퍼하실 것이다. 그걸 못 견디겠다. 그래서 대학을 간 겁니다. 아니면 안 갔을 겁니다. 그리고 대학은 그래가지고 제가 서대학교 떨어지고 2차 전공만 대학이라도 가야 그리고 부모님이 덜 슬퍼하시지 않을까. 그거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모건생이 슬프다. 내가 그런 거 하고 싶은 게 아니었는데. 진리에 목마르면서도 과거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현실에서 방황하는 모건은 이금의 대둔산으로 들어갑니다. 절에 가는 거죠. 물론 독서하기 위해서 이제 핑계를 댔지만 산중에 머물면서 진리에 매진하고 싶은 본래의 뜻이 작용한 것입니다. 아, 처음 먹은 마음 이루지 못했으니 세월 다하도록 이곳에 머물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뭐냐면 대둔산에 있는 절에 가서 평소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 마음먹은 마음이 뭐냐? 불교식으로 말하면 생사 해탈이라고 해요. 그 절에 가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에 가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이제 유학자들이 불교를 기피하고 유학만 해야 된다. 그런 사람은 답답한 사람이에요. 철학이 없는 사람이다. 자기 출세만 생각했지 심리적인 방황이나 철학이 없는 사람처럼 그러죠. 생사는 무상한 것이다. 고다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존재한다고 해서 내일도 존재하리라 보장하기는 어렵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거. 사람의 살고 죽는 문제는 가히 대사 큰 일이라고 하나 중도 문제보다 더 큰 게 있겠느냐? 그 다음에 불교의 성녀들은 진리를 얻기 위해 세속적 삶을 버리고 절로 들어갑니다. 세속적인 삶은 자꾸 회의가 들수록 선생도 성녀에 대한 호감이 자꾸 생깁니다. 나도 그냥 다 집어치우고 돈을 갖고 절에 갈까? 이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조선시대에도 큰 학자들은 유교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을 했었다고. 유교라는 것이 예의를 지켜야 되고 친구들한테 신의를 지켜야 되고
재상살이에 얽매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방황을 하다 보면 참 자질구레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거 뭐 안 지키고 어떨까? 그거 지켜서 뭐 해? 어차피 한 세상 끝나고 나는 거야. 그러니까 노래에 보면 뭐 성주풀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낙양산 심리의 뭐 얼망전망 무덤들 저기 영웅호굴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을까? 나도 조만간 저렇게 될 텐데 열심히 일해서 뭐하냐? 놀자 뭐 이런 식의 가사가 있는데 놀면 그러면 행복해질까요? 노래가 그렇다는 거지 놀아도 행복 안 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도 닦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유학하는 사람들이 도 닦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유학에 대해서 좀 탈피하고 싶은데 그때 제일 그 고민이 뭐냐? 부모입니다. 나중에 그 남명세도 그랬고 부모 때문에 할 수 없이 과거 시험을 준비한다. 근데 과거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그 승리대전 이런 걸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 걸 공부하다 보면요. 그 승리대전은 주자학의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주자학이라는 걸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걸 공부하다 보면 유학 안에 생사 해탈의 논리가 정리되어 있는 걸 알게 된다고요. 그러면 불교 안 가도 되잖아요. 그걸 알면 불교 안 가고 유교 안에서 해소하면 이 부모 보통 부모를 실망시킬 이유도 없고 뭐 이런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고 그 안에 진리가 다 있다. 그거를 여기서 설명하는데요. 우리 유교는 경물치지 성이 정심하여 제가 평천하에 이르는 것이니 불교에서 말하는 바의 생각을 맑게 하고 지관하여 본래의 자성 천진을 보는 것에 해당된다. 이거나 그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불교는 사람을 생사의 물결에서 구제하여 정면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니 어찌 다르게 되느냐. 유교에서 똑같은 내용이다 그게. 그러면 굳이 불교할 필요 없지 않느냐. 여담님만 그 박성배 교수라고 계시는데요. 아주 그분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동국대 불교대학의 교수였는데요. 성철 스님을 만나고 자기가 왜소하다는 걸 알고는 사표를 내고 성철 스님 제자가 됐어요. 그러다가 한참 제자 노릇하다가 어느 계기에 환속을 하는 거예요. 다시 또 공부하기 시작해서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미국의 그 뉴욕 주립대학 스터니브룩 주립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최초로 한국학과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한국학의 이제 보루처럼 됐죠. 그런 분인데 지금 90이 좀 넘어졌어요. 90? 5일도 됐을 텐데 하면 전화가 밤에 왔습니다. 저한테 이 교수 내가 어느 단체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내가 무슨 강연을 했는지 혹시 알겠는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강연을 하셨는데요? 이랬더니 그 미래는 유교의 진리로 사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랐대. 평생 불교하신 분인데 그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역시 가정을 버리고 진리를 구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가정을 안 버리면서 진리가 있다. 그 진리를 추구하는데 그 진리나 불교의 진리나 다른 게 아닌데 햇빛을 가정을 버릴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유교 방식의 진리를 취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 강명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90이 다 된 대불교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근생도 이제 부모, 형제 이걸 떠나서 산속에서 내 평생 살고 싶다.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유교의 내용이나 불교의 내용이나 진리는 같더라는 거죠. 그러면 부모 형제 떠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스님 되시는 분들이 제일 큰 갈등이 부모에 대한 갈등입니다. 그 부모가 막 애처로하는 부모를 떠날 때에 뒤도 안 보러 안 돌아보고 떠날 때 그 갈등이 굉장히 심하죠. 근데 그 갈등 없이 똑같은 진리를 얻을 수 있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냐. 이게 이제 모근생도 그래서 유학에서 된다 이렇게. 그러면 유학에서 진리를 얻을 수 있다면 유학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 나라 유학을 갑니다. 먼 나라 유학. 공민왕 3년에 먼 나라 전시의 독권관이 되어 선생을 급제시킨 한림성지 구양현은 선생의 학문에 감탄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당시 대표적인 유학자인데 공자의 학통이 해외로 나가서 그대에게 전수될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공자 학통의 핵심이 그 도가 해외로 가서 조선으로 가서 고려로 가서 그대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나라에 가서 국학을 발휘한 거죠. 월등한 실력을 보인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유학자 중에는 심각한 철학적 방황을 해서 진리에 목이 말라서 그 이 진리를 얻은 사람은 불교 욕도 안 하고 노상철학 욕을 안고 그 진리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 폭이 넓어지고 스케일이 커집니다. 그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그 퇴계 선생, 남원 선생 분이죠. 그래서 이제 진리를 완전히 터득하게 됐는데요. 학문의 완성이라 이렇게 선생은 한국인의 바탕에 있는 굳건한 안반에 주자학이라고 하는 건물을 세웁니다. 완전한 이제 그 역할을 하셨습니다. 선생의 학문은 튼튼한 안반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학문을 완성한 선생은 본질과 하나가 되었다. 학문을 완성했다는 건 뭐냐? 나라는 것에서 보면 본질인 나 이거는 뭐냐? 하늘인 나 또 하나는 본질을 망각한 나 이건 하늘이 아닙니다. 초라한 나죠. 그러면 학문을 완성한다는 건 뭐냐? 초라한 나가 본질을 회복해서 하늘처럼 되는 겁니다. 하늘처럼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본질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모두가 하나. 이것이 본질인 나고 이것이 진실이고 본질을 망각한 건 이거는 헛것이죠. 가상세계죠. 초라한 나는 가상의 나입니다. 진짜 나는 초라하지 않죠. 하늘 같은 나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이 모양 이 꼴로 존재하는 게 나다. 이거는 착각 속에 있는 나입니다. 이거는 이제 거짓된 나입니다. 이건 가상의 나. 가상의 나. 이거는 진짜고 이거는 가짜인데요. 예컨대 나는 남자다.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남자는 나 맞는 말이고. 예? 남자는 맞는 말이고. 여자는 나 안 맞는 말이 아니. 그럼 저한테는 해당되는 말인가요? 그렇죠. 현상에서는 맞는 말이고 본질에서는 틀린 말이에요. 예. 가짜의 이 가상에서만 통용되죠. 본질은 진실은 틀린 말이죠.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이것도 틀린 말이죠. 사람이다. 틀린 말이죠. 나는 여자다.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진실을 알아버리면 나는 하늘이다? 네, 그건 맞는 말이에요. 네. 나는 우주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나는 전체다. 나는 너다, 이건 말이 됩니다. 나는 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판단이 반대가 돼야 돼요. 요새 막 페미니스트 막 이렇게 막 흥분하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본질을 아는 그거는 헛소리로 바뀝니다. 여자가 아닌데 왜 자꾸 여성의 권리를 강조하나요? 여자가 아닌데. 하늘인데, 그렇죠? 사람도 아닙니다. 하늘인데.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사람한테 보통 나는 사람이다 이러면 야, 이 개새끼야, 이거 성질을 하잖아. 부처님은 성질 내릴까? 안 내릴 겁니다. 당신 말이지, 설거지 좀 해. 성질 안 나죠. 나는 남자다 그러면 남자한테 뭘 시켜? 이러면 성질 나잖아요. 남자 아닌데 뭐. 뭘 설거지 못할 일이 없잖아. 야, 이 개 같은 거, 내가 좀 개 같은 구석도 있죠. 내가 하늘이고 전체니까. 이 속에 개도 있고 소도 있고 다 들어있는 거지. 화날 일이 없습니다. 경허라는 스님의 어록이 있는데요. 제가 거기 잊어버렸네요. 그 아는 순사가 있어서 외로운 순사가. 어둑한데 이렇게 가니까 모르잖아요. 안 보이니까. 누구야? 이런 거야. 그런데 경허가 보니까 그 사람이 뭐 이러고 마츠모토가 뭐 그렇다면 나 마츠모토야. 이랬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니나 나, 내가 너다 이 소리 아닙니까? 마츠모토, 그건 내 이름이지! 이래. 그래? 그러면 나는 경허야. 이렇게 답을 하는 어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마츠모토지, 그건 내 이름이지 하는 가상에서 하는 말이죠. 그럼 가상에서의 나는 경허지. 그렇죠. 나는 남자야. 그럼 가상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본질에서는 틀린 말이 되죠. 그래서 우리 항문이 완성되면 나는 하늘이야. 그런데 다 사람들은 가상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 앞에서 나는 하늘이야 이러면 그거는 정신이상자 취급을 받는 거죠. 예수도 그래서 나는 아버지 옆에 있다 이러다가 완전히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이제 십자가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은생도 나는 하늘이야 이런 소리 하면 이상한 사람 될 거잖아요. 그래서 확인해야겠는데 취중이야. 그래서 취중가라는 거 시가 있습니다. 취중가 선생은 이제 취중에 내가 선생이고 맨정신에 선생 그러면 안 되죠. 손이 있어 하늘 달을 만지고 내 손이 하늘에 있는 달을 만져 내가 이게 말이 될까요? 여기에 물이 있는데 여기 얼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얼음이 있는데 이 얼음에 손도 하나 있고 발도 있고 그렇다고 하자. 발도 있고 이거는 이게 이제 나라고 하면 나는 여기에 있다. 내 발은 여기에 있고 내 손은 여기에 있다. 그럼 내 손은 요 같은 요거는 만질 수 있어. 내 발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이 몸덩어리를 나라고 했을 때 통하는 말이고, 이 얼음덩어리를 본질은 물 아닙니까? 그 물이라는 본질을 깨달아버리면 여기에 갇혀있지 않죠. 이 전체예요. 내 팔은 여기를 만질 수도 있고, 뭐 하나 통해 있으니까. 우주 전체가 내 몸이니까 내 팔은 하늘 달을 만지 말이 된다고. 선생은 발이 있어 하늘 궁극을 왔다 갔다 한다. 그늘고 있다. 그는 뭐 치중이 하는 소리겠지. 이제 모르는 사람은 그러고 넘어가겠지. 근데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의 표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선생은 본래 하느님의 아들이기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나는 하늘의 아들이잖아. 마음과 몸이 범상한 속진을 띄우는 오묘한 진리 찾아 복희 상황 넘어야지. 오묘한 진리를 내가 찾아서 내 마음 내 몸이 속진에 그게 의미가 있어서는 안 되고, 나는 하늘의 아들인데 오묘한 진리를 찾아보니까 복희시 또 사망 그 이전까지도 나는 살아있어야 돼. 이게 말이 될까요? 본질은 이거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도 없지만 시간도 없습니다. 늘 똑같습니다. 변화는 있지만, 그리고 사실은 몸도 아니고 내 몸이 여기에 있다고 하지만 이건 본질은 또 이렇게 시간으로 보면 부모 몸이 이렇게 떨어져 나온 거거든요. 부모 세포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 몸이 됐다고. 여기 석류나무가 있는데 요 석류나무는 달콤해. 석류가 그럼 요걸 가지 찢어서 심으면 요것도 달콤해. 왜냐? 요거나 요거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는 원래 요, 이 나무죠. 이거 하나죠. 이 나무는 또 이 나무에서 왔죠. 이거 하나죠. 언제 이 나무는 언제 시작되는 거야? 까마득한 태극적부터 계속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내 몸, 이 자체도요. 아버지에서, 할아버지에서, 정조할아버지에서 쭉 가면 태초의 생명체부터 연결이 돼 있어요. 요새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내 속에서 보면 요 점에서부터 고 물고기 모습도 있고, 그렇게 그 태초에 그 출발해서 지금까지의 생명의 모습들을 다 거친다고. 그리고 유전자 속에 다 들어있대. 그러니까 나는 나이가 70살이 아닌 거죠. 수백억 년 된 거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예수가 기도를 하는데, 그 일찍 아브라함 시대에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정성으로 지금도 보살펴 주세요 뭐 이러니까, 야 너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 그 까마득한 아브라함 시대에 네가 있었어 이러면서 막 미친놈이라고 돌 던졌어. 그랬더니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도 있었다 이래버렸어. 말이 되지 않습니까? 세종대왕 이전에도 나는 있었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복희시 사망 그 이전까지 난 넘어가야지. 지금 뭐 요 70년 이런 게 아니라는 건가? 좀 부의하게 하는 거죠. 예수의 말이나 뭐 똑같죠. 아브라함 시대 이전부터 나는 있었잖아. 사망 복희시 그 이전으로 넘어가야지. 나는 놀랄 만큼 광활해도 한치도 못 차웠다. 이 천지 우주는요 무한히 넓어도요 다 자연의 법칙대로 이렇게 움직인다. 정이란 뜻 널리 찾아 자상행자처럼 되니. 그러니까 그 이 자연의 이치, 치밀한 자연의 이치를 터득해서 그렇게 살면 자상한 행자처럼 정밀한 삶을 살 수 있다. 중용 한편은 참으로 즐거워할 가치 있는 책이다. 때로는 큰 기계가 홀로 무리를 초월하니. 큰 기계가 무리라는 건 모든 사람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내가 우주가 되고 하늘이 되고 이러니까요. 이 세상을 벌쩍 뛰어넘는다. 이런 기회가 모근생한테 있는데, 모근생한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종대왕한테도 있고, 그 쭉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남명생한테도 있고, 태계한테도 있고, 그 뿌리가 여기 남명돼요. 모근생한테 다 쭉 숨어 있는 거죠. 큰 나의 기계가, 이 기계가 뭐냐? 호연지기입니다. 호연지기나 그 하늘, 천지, 우주의 기운인데요. 그것이 내한테 있는 거죠. 장주, 장주는 장자고, 구른, 중국의 구른, 반곡, 사마천이 모기같이 보인다. 장자 대단하고요. 그게 붕쇠가 하늘을 날고 구만리를 날고 하는데, 우주 끝에서 보면, 은하계의 자 끝에서 보면 또 모기 같죠. 놀랍습니다. 모건생님. 선생은 이가 시리도록 빙그레 웃음지니, 이가 시리도록 웃는다는 겁니다. 입이 안 다물어지니까 이가 시리죠. 계속 입이 벌어져 있으니까. 나오나는 턱 빠지게 웃는다 그러는데, 웃으면 턱이 빠지게 웃었어. 그 표현이 참 묘하더라고요. 턱 빠지게 웃었다. 이가 시리게 웃었다. 이거는 하도 이 입이 안 다물어져가지고 이가 시리도록 웃었다. 그러니까 진리를 얻고 나면 입이 이렇게 빙그레, 입이 이제 안 다물어지고 그렇게 되겠죠. 공문에 공자의 제자들이 구름처럼 모였어도, 제자가 그렇게 많아도 참다운 즐거움은 누황 속에 있는 것을, 참다운 즐거움은 누황은 그 무추한 골목입니다. 그게 누가 있었냐? 안녕이 있었다. 제자가 뭐 삼천 제자가 있어도 진짜 그 공자의 뜻을 아는 사람을 그 안녕을 하지 않냐? 그 다음에 누군가 자기지 자기야. 이 한국 땅에 있어도 나는 공자의 즐거움을 다 터득했다. 도금, 도금은 혼자을 없는다는 뜻인데, 말리라 먼 하늘에 구름 밖끝이, 저 말린 먼 하늘에 구름이 싹 그쳤다. 중천에 떠서 홀로 빛나는 태양, 이 마음은 본래 무력이 없는 것, 누가 다시 현인이 되려고 하냐.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덕도 하고 나니까, 학문이 완성되고 나니까 내가 우주다. 우주야. 말리 하늘이 구름이 확 그치니까 저 태양이 맑은 하늘에 태양이 빛나네. 그 태양이 바로 내 마음이죠. 내 몸속에서도 빛나고 있습니다. 태양. 천부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천부경이에요. 본래 본 마음은 본래의 태양이다. 내 마음 태양이야. 내가 우주. 당신 그거 조그마한데 그게 무슨 우주냐? 요것이 남 줄 알지 사람들은. 눈에는 요 뭐 한 173cm 되는 요게 남 줄 아는데 실제로 나는 이거 전체 아닙니까? 여기 태양이 있죠. 이게 내 마음이고 우주 전체 이게 내 몸이고 그런 거죠. 요거 본래 본 내 본래 마음은 본래 저 태양이다. 그걸 모르고 자기를 그 평가절하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 마음은 본래 무력이 없는 거. 그러니까 욕심이 마음은 전체가 몸이고 태양이 이게 내 마음이고 요 몸 속에 여기 이제 마음이 있는데요. 이 마음이 우주의 하늘과 하나로 통해 있고 태양과 통해 있는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늘로 통하는 이 마음을 가려가지고요. 가려버리고 욕심이 덮어가지고 여기에 내가 갇혀있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 몸속에 욕심이라는 게 끼어들어와가지고 그걸 막아버렸습니다. 막고 그 욕심에 내가 갇혀있으니까 나는 어디 있냐? 여기 있죠. 내 마음 어디 있냐? 몸속에 있죠. 그리고 몸속에 있는 이 마음은 몸속에 갇혀가지고요. 몸이 없어지면 지금 갈 데가 없잖아요. 몸이 없어지면. 그래서 아니 몸이 좀 병들었다 죽게 됐다 그러면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아마 대부분 사람들 지금 뭐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지금 뭐 말기인데 한 석 달 남았습니다 이러면 정신 못 차릴 겁니다. 대부분. 근데 그 모건세는 빙그레 묻는 거죠. 네. 내가 뭐 석 달 남았습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거죠. 근데 왜 석 달 남았으면 정신을 못 차리냐? 욕심에 여기 내가 갇혀 있으니까. 욕심 덩어리를 나라고 사람들이 착각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욕심은 몸 속에만 있으니까 아주 작죠. 몸이 없으시면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이 어디로 가냐? 떨다가 싹 흩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이 마음은 본래 욕심이 없었어요. 근데 한국을 완성하고 나니까 욕심이 없는 마음을 찾은 겁니다. 그러면 내 몸속에 있는 마음이 내 마음 아니죠. 우주 전체의 마음이 내 마음인데 그 빛나는 태양이 바로 내 마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다시 현인이 되려고 하는가? 이제 더 이상 현인이 돼야지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완성이 됐어. 나이 50에 스스로 보였다. 첫째의 수가 우뚝하게 오목 중에 어떤 인데 오목이라는 게 서경에 나옵니다. 오목 첫째가 오래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자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그 건강한 거예요. 강령. 네 번째가 덕을 좀 다섯 번째가 고종명. 고종명.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몸이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마음인데, 마음의 행복인데, 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정말 중요한. 그러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의 행복이 없으면 첫째, 둘째, 셋째는 헛것이죠. 그 여기서 첫째의 수, 첫 번째 오복 중에 그 오래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데, 나이 50에 배우길 즐기며 근심 잊은 내가 진리를 얻느라고 즐겁게 살다가 이제 걱정이 없어집니다. 분양하고 주역 읽으니 생각이 끄덕스라. 이제부터 큰 음으로는 혹 면하지 않겠나. 한 50쯤 돼가지고 이제 주역을 터득하면서 뭐 그 오래 사는 이런 걱정을 이제 벗어났습니다. 진리를 못 얻으면 오래 살았다고 행복한 거 아니죠. 그래서 100살 사신 분 요즘 많으신데 아 정말 행복하십니다. 100살 사셨으니까 이제 돌아가시고 뭐 오산이고 행복하게 돌아가십시오. 이러면 그래 행복하게 죽을게. 안 되잖아요. 이거. 정주영 회장님한테 이제 생일 때인가 생일잔치 때인가 그 어떤 계열사 사장님 술을 따라가지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화를 버는 게 있었다는 거야. 아니 그 화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좀 전에 술 따른 사람 2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십시오 이랬는 거야. 그걸 모르고 자기는 100세까지 해가지고 화를 냈다는 거지. 그리고 요새는 이제 120세까지 막 그러는데요. 그 아 이만하면 나는 이제 오래 산다. 그거 없습니다. 더 오래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내 욕심이 없어지면 이제 영원한 생사를 초월해버리니까 그때는 내일 죽어도 흐뭇하고 그 이제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제자, 모건제자가 정몽주 선생님 뭐 그 이 몸이 죽고 죽고 100번 고쳐주고 이런 시가 나오죠. 모건제자라서 아마 그런 시가 나오나 봅니다. 장수나 요절이
일찍 죽는 거나 장수하는 거나 모두 일개 물거품 같은 거. 그게 그것이죠. 그게 물거품 같은 거. 더구나 50이 되어서 또 온 걸 걱정해. 이제 장수 오래 산다, 내일 죽는다 걱정하는 건 하나도 없다. 고요한 가운데 태극이 천지를 내었거든. 태극이 이 천지를, 천지가 어디서 나왔냐? 태극에서 나왔다. 그 태극이 뭘까? 천구경에서 말하는 하나입니다. 일심지, 태극에서 시작돼. 하나에서 시작돼. 굳이 여러 말로 유무를 분별할 것도 없어. 이 말지만 해도 유다, 무다, 뭐 죽는다, 산다. 분별할 게 없다. 왜? 태극에서는 다 하나다. 62세 때 4월에 명나라에서 태조의 후대를 받고 귀국했다. 명나라 주원장의 후대를 받고 귀국했다. 어떻게 후대를 받았을까요? 그 사람에게는 사람들 모임이 있습니다. 태권도 하는 사람들. 거기 가면 다들 가만히 앉아있어도요. 뭐 초보자는 구단 앞에 가면 괜히 이렇게 좀 고개가 숙이십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조금 압니다.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떠들고 말 안 듣고 이러고 야, 좀 조용해 이제 이러면 어, 조용하거든요. 야, 저렇게 하면 성공하겠구나. 그래서 그걸 똑같이 녹음해가지고, 그 거리에, 그 톤으로, 야, 이제 좀 조용하지, 그래. 뭐야, 임마? 이래 돼가지고, 얻어 터집니다. 똑같이 해도 안 돼. 왜 다르냐? 앞에 사람은 태권도 구단이고, 이 사람은 태권도 초보자인데. 그거를 압니다, 사람들이. 느낌이. 그러니까, 그 느낌이라는 게, 딱 보면 아 이렇게 자기보다 아, 자기를 압도하는 그런 위험이 있으면 이제 저절로 고개를 숙여줍니다. 타르 선생님이라고 상당히 유명하신 분. 타르 선생님이 유학자였고 사서상경을 막 꿰고 장자는 다 외우시더라고 보니까. 그건 장자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교과서가 없어요. 그냥 원문을 다 그냥 본편하고 다 쓸 수 있어요. 대단하신 분인데 하남 스님이라고 방하남 스님이라고 월정사에 소문이 유명하다고 소문나니까 유명해봐야 얼마나 유명해 한번 대기를 해야겠다 가서 이렇게 하남 스님 딱 보고는 저라고 제자가 됐대 딱 보고 그렇게 된 거죠 자오라고 장군입니다 힘이 넘치고 이런 거 공자가 유명하다니까 대기를 하러 가가지고 저라고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요, 인생의 구단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음의 단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태권도 이제 힘으로 몸으로 구단 8단 7단 이러지만 인간의 마음이 구단 7단 8단 이런 쪽이 있습니다. 그걸 느낌으로 압니다. 내가 황제다 그러면 내가 마음이 구단일까요? 아니라고요. 황제라고 하는 소꿉장난하면서 제일 높은 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단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구단. 구단 딱 뛰어내려가지고 전하는 거죠. 그 무슨 황제죠? 로마의 그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라는 거지한테 가가지고 고개 숙여. 친구하자고 해도 디오게네스는 시큰둥하고 해요. 인간의 마음의 단수가 그 거지가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명나라의 황제다. 이렇게 이제 높은 단서에 있는데, 모건생이 이렇게 그러고 오셨다. 또 보는 순간, 고개가 숙여지는 거야. 내려와서 손잡고, 이렇게 됩니다. 후대라는 게, 그래야 되는 거지. 한국 땅에서, 뭐, 신하가 자신이 왔다. 그 일단 후대가 아닙니다. 근데 후대를 받고 왔다는 게 다 그런 힘이 있어. 그럼 우리나라의 외교장관, 그런 분이 이제 해야죠. 외교장관. 그러면 다른 나라에 가서 그쪽 대통령을 만나. 그럼 이미 거기서 벌써 끝난 겁니다. 만났다는 것 자체가. 가서 설득하고 사정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힘이 이제 모호생한테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선생은 이성계와 가까운 사이였고, 이성계는 선생을 매우 존경하고 극진히 대조했습니다. 선생이 계승으로 계경을 올라와 이성계의 사저 개인직으로 갔을 때 이성계는 매우 놀라서 반기면서 선생을 상좌에 앉히고 윗자리에 앉으세요. 본인이 꿇어 앉아가지고 술을 올립니다. 술을 올리면서 선체로 드세요. 마세요. 이렇게. 선생은 사양하지 않고 선체로 술을 마시면서 지극히 긴급게 지낸 적도 없다. 이런 에피소드도 있고, 공민왕을 만나러 갑니다. 공민왕이 청소하고 손수 향 피우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개 신하 오는데 무슨 향 피우고 청소까지 하십니까? 이거 공민왕이 모구는 그냥 사람이 아니야. 그런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들어서 진리가 머릿속에 있어갖고는 안 되고요. 몸에 완전히 물을 익어서 몸에서 이렇게 퍼져나와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역할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노후에 그 중국에서 한국에 사신이 오라. 사신을 보내라고 했을 때 노후를 읽고 그럼 내가 가겠다. 아니 왜 가느냐. 벌써 압니다. 다른 사람이 가면 혼나고 온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럼 내가 아니면 해결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요? 그냥 가서 만나면 그냥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후대를 받았다. 선생의 나이 69세가 되었다. 선생은 여주의 여강으로 피서가기를 정하여 5월 초삼일 개경 병난도에서 배에 올랐습니다. 배에 오른 뒤 갑자기 병이 나서 막내 아들 종선을 오게 했습니다. 병이 위중해지자 승려가 와서 불경을 배우려 했으나 선생은 이를 말리면서 나는 죽고 사는 이치를 의심치 않는다. 의심치 않는다는 건 확실히 안다는 거죠. 의심스럽다는 건 모른다는 거죠. 죽고 사는 이치가 하나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불경 외우지 마라. 7일 여주 청심루 아래 제비 여울에 이르자 배 안에서 갑자기 운명하셨다. 독살설이 있습니다. 독살설. 모건생이 독살설이 있습니다. 그 조선왕조 성립의 제일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모건생이. 모건생이 이성계를 인정하면 아마 순탄하게 갔을 건데 인정을 끝까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건을 제거하면 사람들, 백성들이 인정하겠지. 그건 완전히 그 오산이었죠. 문충공 권근은 모건 선생 행장에서 그의 성품을 다음과 같이 수리했다. 모건은 타고난 바탕이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학문이 정미하고 깊어서 일을 처리함이 치밀하고도 밝았다. 마음가짐이 너그러워서 남을 용서하기를 좋아했으며 옳고 그런 것을 의논하는 데는 명백하고도 절실하나 반드시 충무함에 힘썼다.
사람을 대하고 물건을 접하는 데는 겸손하면서도 경위가 분명함. 경위가 분명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경위가 분명하다. 이거는 중국 서한이고 가보면 강이 두 개가 있는데 경수와 미수. 경수, 미수. 경수는 흐리고 미수는 맑아요. 여기서 합류를 하면 돼. 여기서 섞여야 되지 않습니까? 안 섞이고 이렇게 물이 여기는 흐리고 여기는 맑아요. 그래서 요 경위가 분명하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경위가 중국 그 시경에 이런 시가 있는데 경수가 미수 만나 더욱 흐려도 여기에 경수 흐린 거하고요. 여기 흐린 거하고 다릅니다. 어느 게 더 흐리게 보일까요? 이게 더 흐리게 보입니까? 이게 더 흐리게 보입니까? 예? 이게 더 흐리게 보입니다. 비교가 되니까. 비교가 되니까. 그러니까 경수가 미수 만나 더욱 흐려도 나에겐 가에는 맑은 부분 없지는 않아. 이런 시가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그 어떤 여인이 이제 시집을 와가지고 온갖 고생을 해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팍상 늙었잖아. 근데 그 돈은 누구 돈 됩니까? 돈 주인은 누구 돈이 될까요? 집을 샀다 그러면 그 집 주인은 남편이잖아. 남편이 거부가 됐는데 자기 부인이 쪼그락 막 이렇게 팍상 늙어 있잖아.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젊고 예쁜 여자가 따라붙죠. 그래서 이게 쫓겨나는 겁니다. 이 여자가 죽도록 고생하고 쫓겨나면서 이제 그런 노래를 불러요. 경수와 미수 만나 더욱 흐려도 가에는 맑은 부분 없지는 않아. 내가 저 여자 오니까 완전히 얼굴이 엉망되어버린 거죠. 그 여자 없을 때는 자세히 보면 그래도 예쁜 모습이 조금은 있는데 고만 그 여자 때문에 그 이야기를 또 경수 미수에 자기는 경수고 뭐 젊은 여자 미수다 이런 비유한 노래가 있습니다. 경위가 분명하다. 화기가 넘쳐 흐르는 키 가운데서도 능년하여 범할 수 없는 기상이 있습니다. 화기애애하고 엄마같이 이렇게 사랑이 넘쳐나와도 함부로 못다. 이거 이제 이것이 그 마음 구단에서 나오는 위엄. 위엄. 사랑에서 나온 힘이죠. 공이 재상이 되면서 본래의 법도를 지키는 데 힘써 말씀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대체를 지켰다. 임금에게 충성하고 어부를 사랑하는 마음이 늙어서도 변치 않아서 매양 말과 표정에 나타나고 시문에도 그러함이 엿보였다. 후학들을 면려하는 데는 반드시 윤리를 깃털로 삼았으며 가르치는 데는 붓을 잡기만 하면 바로 써내려가서 마치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는 것 같 그처럼 조금도 막힘이 없었으며 말의 의리가 정밀하고 격조가 높아서 도도한 흐름이 마치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는 것 같다. 공인왕은 모건을 한갓 공격만 할 줄 알았을 뿐 공의 말을 다 받아들이지 못해 뒤에 백녀들의 어른이 되기는 했으나 얼마 안 되어 파멸되고 물리침을 받아 마침내 경국 제세의 경륜을 크게 베풀지 못했다. 집에서는 가산이 있고 있고 없는 것을 묻지 않았으며 비록 생활이 궁핍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평생 말을 빠르게 하거나 당황하는 기색을 나타내는 일이 없었으며 집안 사람이나 노복에게 혹시 허물이 있어도 차근히 이치를 깨닫게 할 뿐 노여워하지 않았다. 비록 연회하는 자리에서라도 몸가짐을 삼가 어지럽히지 않았으며 심중이 활달하면서도 맑고 말과 행동이 침착했다. 기쁨과 노여움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남과 다투는 일이 없이 오직 온화한 기운이 넘쳐
오랫동안 왕의 은총을 받아 높은 지위에 있었으면서도 교만하거나 참남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뒷날 신돈의 난을 당했어도 얻고 이름을 보지 못했다. 공에게는 옥에 갇히는 것이 욕되는 것이 아니었고 벼슬이 높아지는 것이 또한 영화로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공의 절조가 확고하여 움직일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영용 이런 데 존경한 그런 인품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런 인품을 이렇게 읽고 하면서 나는 어떤가 이렇게 대조해 보면 자꾸 이제 반성도 되고 하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데 남하고 다툼적이었다 일생을 그러면 부부싸움을 했을까요? 예. 안 했습니다. 그러면 부부싸움 할 때마다 반성이 하죠. 모건생은 다툰 적이 없는데 나는 왜 그래? 그렇죠. 일생을 다툰 적이 없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퇴계 선생이 그랬습니다. 평생을 다툰 적이 없습니다. 부부 사이도 똑같고요. 왜 다툴 일이 없느냐? 여기 이제 당신의 몸이 있고 이웃집 아랫사람의 또 몸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도랑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는 가물어가지고 물이 짤짤짤 들어와서 이놈 채우고 나면 끝이야. 그러면 이 사람 몹시 서운하겠죠. 자기도 농사 못 짓잖아요. 벼농사. 이거를 밭을 만들었어. 논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요 물이 흘러서 여기 들어갔죠. 이렇게 사니 싸울 일이 없죠. 매사가 그런 식인데. 역시 그런 사람 잘 없을 텐데. 이거 하여간, 그러면, 그, 다툴 일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시 하나 읽고, 고은생의 일생을 마치고, 다음 주는 고은생의 철학사상에 대해서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워낙에 대단하신 분입니다. 군자에게 참다운 낙이 있습니다. 오묘한 곳 참으로 말하기 어렵다. 군자의 그 진리라는 것은 오묘한데 그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그 하나인데 하나인데 솔개가 날고 물고기 뛰어도 삼라만상이 모두 하나의 거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솔개가 날고 물고기 뛰어도 여기 연못이 있고 이게 하늘이 여기 솔개가 날고 여기 솔개가 이렇게 날고 있고 여기는 물고기가 부터부터 뛰고 있어요. 정반대잖아요. 이거는 하늘을 날고 이거는 물에서 헤엄칩니다. 이 세상은 다 이렇게 정반대의 현상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개 맞나요? 이거? 우리는 솔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두음이라고도 하고 또 뭐야 저기 뭐 닭도 있고 꿈도 있고 뭐 꿈을 꿈이라고 하고 닭을 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속에는 설계라고 하고 근데 설계시 그러면 대답할까요? 대답 안 하겠죠? 속이 아니라고요. 인간이 설계라고 갖다 덮어 씌운 거지. 지금 속이 아니에요. 너 어떻게 그렇게 잘나니? 이거 날고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자기는 난다는 생각으로 날고 있을까요? 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자연이라고요, 이게. 구름 흘러가는 거나, 속에 날고 있는 거나, 자연입니다. 난다는 생각 없습니다. 우리 숨 쉬는 거 이게 자연입니다. 그러니까 숨 쉰, 이거 사람은 숨 쉰다고 하지만, 숨 쉰다고 생각하면서 쉬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저절로 쉬는 거죠. 저절로. 그것처럼 저절로 나는 거지. 난다고 생각하고 나는 게 없습니다. 숨 쉬는 건 똑같죠. 이게 물고기인가요? 이거? 물고기시 대답 안 합니다. 인간이 물고기라고 하고 물고기는 아래에서 헤엄친다. 소리는 하늘 위를 난다라고 분리를 하는 거지.
이 물고기 지금 물고기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그냥 뭐 자연이죠. 자연의 물체입니다. 헤엄자치네로 어떻게 헤엄치니? 헤엄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자연이라고. 물 흘러가는 거나 쥐가 헤엄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건 자연물이고 헤엄치는 건 자연현상이고 이것도 자연물이고 날아가는 건 자연현상이다. 같지 않습니까? 자연현상이라는 측면에서 똑같아요. 그러면 물고기는 하늘에서 날아다닌다. 그것도 되고 솔개는 땅 위에서 헤엄치고 다닌다. 이래도 말이 돼. 그 다 자연현상이라고 바꾸리면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삼라만상이 수없이 다르지만 사실은 다 하나. 그냥 자연현상일 뿐이니까 솔개 날고 물고기 뛰어도 삼라만상이 모두 하나의 근원입니다. 근원으로 보면 다 하나지.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태어나고 죽는 게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 같은 거라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자연현상입니다. 늙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연현상입니다. 죽는 게 아니고 자연현상이죠. 그래서 자연현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반대로 봅니다. 사람이. 아, 그 집에 나면 아빠들이 집에 애 태어났다 그러면 막 좋아하고 누구 돌아가셨다 그러면 슬픈 이 얼굴을 짓고 그거 다 같은 건데. 그래서 삼라만상이 모두 하나인 거는 하나의 거는 조그만 이 한 몸은 좁쌀 같지만 왜? 하늘에서 보면 좁쌀 같죠. 요 저 육 저 뭐 잠실 롯데 그 타워 거기 한번 올라간 적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보니까 땅에 있는 사람이 조그만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비행기 타고 가면서 사람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좁쌀 같아. 조그만합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하늘의 마음 무한하죠. 이 몸도 무한한 겁니다. 예약이 천하에 펼쳐져 있다. 주공과 공자는 지금도 생존하고 있는 거라. 예, 그게 그거죠. 주공의 삶의 흔적이 지금도 있고 주공의 삶은 공자의 삶은 자연의 현상이잖아요. 구름이 흘러가면 공자의 모습이죠. 자연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뭐 노래 가사에 그 있더라고요. 그 천지의 바람이 되어 보이 보니까 내 사진 앞에서 울지 말아요. 그게 내가 없어요. 바람이 불면 그것이 내 모습 난 줄 아세요. 이런. 그런 노래가 그 아메리카 원주민한테 그, 있던 노래인데요. 군자는 기꺼이 물러남이 있으니 범인함도 없고 노여움도 없으나 새 속에서 경영해야 되는 것 아니고 살림에 숨은 까닭도 없다. 그건 다 구별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새 속에 있으나 산 속에 절에 있으나 차이가 없습니다. 굳이 절에 갈 이유도 없고 오래도록 강을 따라 흘러가다가 강가에서 천지의 기운을 살피고 있네. 끝없이 사방에 교화를 펴면서도 화려한 명성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노력하고 가르치고 했지만 내가 뭐 얻을 게 있어서 명성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뭐 하려고 했나요? 평생 노력하고 가르치고 정지에 나서고 명성을 바려서 한 게 아니라 그럼 왜 했을까요? 근양입니다. 자연이죠. 그냥 바람 부는 거나 내가 가르치는 거나 내가 정치하는 거나 그냥 부는 거지. 바람 불듯이 숨은 왜 쉬냐? 살라고. 살라고 쉬는 거야. 그냥 쉬는 거지. 그런 뜻이. 선배 교수 하나가 노장철학이 전공인데
이제 연구실을 옮겨라. 그 연구동을 뭐 연구실을 어디 다른 용도로 쓰려. 옮기기 싫은 사람은 이유를 대라. 이유 해가지고 칼이 있거든. 안 옮기는데 공표를 치고. 이유에 그냥. 그래서 그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아, 너무 재밌다. 그랬더니 학교 직원이 이거는 이유가 안 된다는 거야. 최고의 이유지 뭐 그 이상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세속적으로 보면 이유가 안 되죠. 모근생의 생애를 잠깐 봤는데 다음에는 철학사상. 모근생은 어떤 철학을,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았던가. 그러니까 그 고려 말 조선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 모근생입니다. 그래서 모근생의 영향으로 조선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음 주는 화요일 합니다. 화요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